피곤하니까 좀 마셔. 나도 피곤해. 그런데 이것까지 힘도 없어. 매사 불편을 겪을 정도로 약해진 손의 힘. 혹시 근육의 문제 때문인 걸까? 내 몸에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근력을 측정할 때 대부분 의학적으로 악력을 이용을 많이 해요. 그 말인즉슨 내 악력이 세다는 게 그만큼 근력도 세고 근육의 양도 괜찮고 또 악력을 쓸 때 단순히 하나의 근육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근육을 같이 쓰면서 얘네들이 서로 협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근육의 밀도나 질이 좋은지 이런 걸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소화가 안 되는 것도요. 근육 감소나 근육의 문제랑 연관이 굉장히 커요. 몸의 근육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장의 근육도 약화됐을 거니까 장의 움직임이 감소되겠죠. 더부룩해지고 뭔가 걸린 느낌이 생기고 먹으면 안 내려가는 느낌이 생기고 배 가스가 차는 느낌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영양 흡수가 안 돼서 또 영양 결핍까지 올 수 있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. 그녀의 근육은 어떤 상태인지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. 체형 검사하고 족저합 검사를 할 거예요. 특수 카메라를 활용해 몸의 골격과 근육을 정밀 분석하는 체형 분석 검사를 한 결과 좌우 균형이 심하게 어긋나 있는 게 확인됐다. 어깨는 41mm가 지금 가 있는 상태시고 다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. 그냥 걸어오세요. 그렇다면 근육의 불균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? 보행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저 빨간색의 농도와 그 범위가 다르잖아요.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왼쪽 발 뒤꿈치가 유독 심하게 눌리는 게 확인됐다.